중흥건설 그룹이 제18회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공식 후원사가 돼 27억 원 상당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중흥건설 그룹은 14일 오전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조직위원장과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 김성희 남도일보 사장, 조영택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2011년 시민구단인 광주FC의 3억 원과 광주문화재단 기금 2억 원을 기탁하는 등 사회환원 활동을 꾸준히 앞장서왔습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장 성공한 대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성 회장은 중흥건설그룹도 이번 수영대회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성 회장은 2017년 광주 시민대상 수상, 광주시 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광주시 산업진흥과 체육발전, 문화진흥 불우이웃돕기 등의 앞장서온 모범 기업인으로 평가받습니다.